백스테이지 락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재입니다. JTV의 제이스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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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를 잠깐. 안녕하십니까. 저는 JTV의 제이슨으로 활동하고 있고 J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백스테이지 잘 보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사실은 뭐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 락에 대해서 한번 한수 배우러. 오늘 썸네일과 락으로 처맞고 가다.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락은 거의 버즈. 버즈. 아, 버즈. 그럼 야다. 아 야다. 네. 어, 훌륭한 락커들이지. 아 야다보다는 아다.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우리 JTV는 우리 지금 꼴랑 우리 백스테이지는 뭐 3천 지금 넘었다고 뭐 경축하고 있는데 여기는 13만이에요. 13만짜리야. 대형님입니다. 아 형님. 아, 예. 아마도 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12만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자리는요. 그 JTV께서 얼마 전에 한국 락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이제 뭐 본인 구독자들과 얘기를 하시다가 네. 어 괜찮더라 이 반응이. 그래서 이 락을 다루는 어떤 백스테이지 뭐 우리도 쭈그리긴 하지만 콜라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연락을 먼저 주셔서 아 영광이죠. 예. 네. 아 형님 아 우리 영광이지.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락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번 뭐 얘기해보는 순서를 가지고 가실 텐데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뭐 락에 대해서 해주시면 안 되냐, 아. 뭐 힙합에 대해서 해주시면 안 되냐. 뭐. 아 이거 다 준비돼 네. 있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건 그냥 하게 다른 건 그냥 하겠는데 락은 조금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 좀 괜히 잘해도. 잘못 얘기 터치를 잘못했다가 어 이거 락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다굴 맞아요. 네. 어. 어 그러니까 어. 프로 불편러가 많아요. 아. 말 잘못했다 그냥 제가 그냥 존재 형님한테 혹시나 형님 혹시 레드 제플린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소개해달란 얘긴데 이게 또 와중에 돼서 이 새끼 레드 제플린도 모르네 락을 한다 깝친.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흑인 연가 저거 목화반 따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저는 이제 락에 대해서 입문하는 친구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아, 우리 골방에서 형들이 새끼가 H.O.T 듣지 말고 네. 메탈리카지 뭐 이런 네. 얘기하듯이 좀 해주면 좀더 알아듣기 쉽게 해주지 않을까 궁금한 게 네. 많이 있어서 어, 형님들이 보는 그러면 락의 락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어. 락은 무엇인가? 네. 락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 받을 때가 제일 곤란하지. 아 그러니까 아,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또 없네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 보니까. 아, 깊이가 없으시네요, 그럼. 깊이가 없죠. 아니 뭐 저희는 시정 잡배입니다, 여러분. 흔히 무슨 락은 저항의 음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난 그 저항이고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내 취향에 맞는 게 락이었었을 뿐이에요. 어떤 선택된 자에게 침투된 어떤 마약과 같은 그런 뭔가 빠져나오기 힘든 약간 그런 마성의 그런 장르가 아닐까. 네. 뭐 이렇게 깊이 없이. 네, 형님은. 락음악을 듣는 게 듣기 전에 팝송을 먼저 듣게 됐어요. 왜냐면 아까 락음악을 가르쳐준 건 누구다? 음악을 가르쳐준 건 누구다? 형이지. 형이 주위에서 팝을 많이 듣는데 그 와중에 다운피킹 되는 소리가 있단 말이야. 이게 쭝쭝쭝쭝 쭝쭝쭝 우리 락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그냥 내 취향이 너무 맞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점지를 받으신 거야, 락신한테. 특히 헤비메탈이나 락은 포텐이 터지는 곳이 아주 많아요. 중간중간에. 접근성이 용이하진 않은데 한번 빠지면은 저항정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남들과 다르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찾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뿌듯함? 뭐 자위 정도? 나 같은 경우에 자위였던 것 같아. 그럼 약간 존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서 약간 멀티 오르가즘 선호자네. 난 자위를 여러 곳에서 터지는 걸 좋아하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정신적 딸딸인 거죠. 난 자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 락음악 듣는 게. 저도 한때 락음악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만 하면 그 반항 정신이랑 저항 정신이랑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주변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갑자기 때려 부시고 싶고. 중이. 근데 진짜 예, 진짜 때려 부실 순 없으니까 뭔가 강하게 내려치는 그런 것들에 빠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일본 음악으로 또 잘못 삐딱선을 잘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야 되는데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아니 락음악 듣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때 메탈리카를 들었냐? 그때 엑스를 들었냐? 그렇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좀 약간 갈리긴 하더라고요. 막 들어올 때 제이라 꽁락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 메탈리카 아니면 그쪽 미국 쪽에 이제 뭐 링킨 파크라든지. 엑스제팬이 돌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개새끼들 저거 진짜. 우리는 딥퍼플, 레드제플린, 신세대가 메탈리카였어. 아, 신세대가 메탈리카. 신세대가 메탈리카였어. 그러니까 난 신세대가 링킨파크 아직도 신인 그룹이야. 그러니까 너 그렇지 그렇지. 너는 그러는 그렇지. 너는 그렇지. 한 20년째 신인상 주고 싶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좀 신인이라고 보면은 콜드플레이나 뮤즈 정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맞죠. 거기 이제 대학교 갔을 맞아. 때 나온 팀들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본 음악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봤어. 사실 예전에 제가 엑스제팬 팬이니까 엑스제팬에 관련된 그 자료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엑스제팬은 사실 족밥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지랄을 하더라고요. 인기는 많긴 한데 매니아층도 두텁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화 같은 존재, 전설 같은 존재, 세계 드럼 3위 요시키 뭐 이런 거 있잖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2위랑 1위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근데 3위는 무조건 요시키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깠어요 안 깠어요 그래. 그 까는 거에 대해서 그 공격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심리는 난 그거 같아. 자기가 그 이렇게 성인이 되오면서 몇십 년 동안 좋아했던 아티스트잖아.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면 자기의 그 지나온 세월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정치판도 똑같습니다. 네. 자기의 살아온 세월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태극기를 꺼내고서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탈 업계에서도 그냥 뭐 힙합이나 댄스를 그렇게 저주하는 또 부류가 또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냥 거기는 그대로 살게 그 씬이 있는 거고. 거긴 그대로 그냥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못 사느니 네가 옆구리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 찔렀느니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이 없는 거에 대한 그 허망함? 메탈 밴드들은? 락 밴드들은? 한국 락 밴드들은? 항상 배고프죠. 쇼미더머니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치고 나갈 수가 있잖아 거기서 경연에서.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했듯이 없었던 것도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거 누가 문제인 거야 도대체? 일단 기본 밴드의 문화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 퍼포먼스 준비가 너무 진입 장벽도 힘들잖아요. 막말로적인 이제 힙합 뭐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진짜 물론 이제 밴드 같은 것도 이제 이걸로 다 할 수 있지만 컴퓨터 같은 걸로 그 전 세대에서도 힙합은 뭔가 뭐 종이 한 장이라든가 이거랑 뭐 비상한 머리 이렇게 띠띠띠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체크 체크 하면 돼. 락이랑 밴드를 하려면은 드럼 있어야 돼. 뭐 기타 하나, 베이스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럼 사람이 뭐 최소 3명이나 4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혼자 하나? 그리고 그거 하려면은 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콘텐츠화 해가지고 뭐 만들려면은 음향도 신경 써야 되지. 약간 옛날 시대로 좀 돌아가서 아까 존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지만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어떤 선진 미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문화 샘플들을 봤단 말이에요. 죽여줘요 음악이 꽉 때깔이 끝내줘. 아 그때 항상 생각했었던 게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퀄리티의 밴드라든가 이런 밴드들이 왜 없을까. 실력이야 무슨 뭐 누가 뭐 랜디 로드처럼 치고 뭐 베네일런처럼 기타를 치고 찾아보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뭐 어떤 뭐 레코딩 기술이라든가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봐봐. 그 LP 봐봐요. 그게 때깔이 어디 무슨 갱지 같은 조작만 조작. 네. 그거를 만든 레코딩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 없으니까 이 곡은 좋을지 모를지언정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방이 이제 시작이라고는 하잖아요. 다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아. 일본 뭐 그 일본도 다 마찬가지. 자 그럼 형님들이 보시는 락 밴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얘는 아 이건 락이고 이거는 락이 아닐 수도 있고. 되게 예리한 질문이다. 예를 들면은 밴드 락 밴드다 하면은 전 좀 약간 포괄적이었거든. 프론트로 이제 일렉 기타가 하나, 리드 기타가 하나 있고 베이스를 깔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드럼을 치는 요렇게가 기본 구성인데 요렇게만 갖춰지면 일단 락이냐? 밴드지 않나. 밴드는 밴드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렉 기타를 치고 있다면 그게 멜로디를 치든 뭘 치든 그러면 락 밴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락을 또 심오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약간 많이 가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가르죠. 네. 마룬 5 좋아해요? 마룬 5요? 네. 마룬 5 좋아하죠. 음악이 락? 일단 팝적인 음악이 더 많으니까. 자 지금 팝적이라 그랬지. 네. 그럼 락 밴드야? 하지만 그래도 저는 락밴드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각. 저는 그렇게 넓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구나. 저는. 그러면은 네. CN 블루도 락밴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CN 블루도 그래 뭐 약 대신 이제 앞에 인디를 붙인다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그러니까 락바들한테 물어보는 락밴드의 기준을 지금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 아니야. 네. 뭐 락밴드 갖고 험상궂게 인상 쓰고 뭐 굉장히 굉음만 내어서 락밴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CN 블루는 그냥 소녀를 타겟으로 해서 미남들이 모인 그냥 프리티한 밴드일 뿐이야. 걔네가 뭐 다운피킹을 안 쳐서 걔네가 락밴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걔네는 그냥 락밴드의 요소가 그냥 없어. 락바가 보기에. 그러니까 악기를 든 보이밴드다. 그럼 버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즈는 좀 달라. 아 버즈는 좀 달라요? 버즈는 달라. 버즈는 락밴드의 어떤 그 구성 요소 중에 호소력이 걔네는 장착을 했어. 아 호소력. 아 중요한 요소네. 호소력. 그리고 애절해. 애절해. CN블루 FT 아일랜드가 안 애절하다는 게 아니라 이 포커스가 달라. 아 포커스가 다르다. 락바들이 보기에는 왠지 다가서는 팬들한테 다가서는 어떤 시선이 달라. 버즈는 확실히 락밴드야. 나 그 락의 락밴드냐 아니냐 그 새로운 기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가 좋아하면 락밴드. 남자가 좋아하면 락밴드. 여자가 좋아하면은 팝밴드. 여자가 좋아하면 팝밴드. 말 되네. 그렇게 보면은 버즈는 락밴드 맞아요. 버즈는 락밴드 맞아. 남자도 좋아해. 걱정이나 밑에 수많은 남자들한테 머리에 청수리에 마이크를 꽂게 한 그 정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그냥 정통 락밴드라고 말할 수 있는 밴드는 뭐 신화의 백두산 그런 사람 거 다 제껴놓고 메인스트림에서 좀 나온 밴드 중에는 나 넥스트밖에 없다고 하나다. 생각해. 신해철이라는 그 인물 그 사람 하나. 그 남자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한테 인기가 많으면 락 밴드. 여자가 소녀들이 좋아하면 팝 밴드. 팝 밴드. 네. 이거 굉장히 괜찮은 접근력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네. 간단하네요. 근데 이 락하면 사실 되게 강한 뭔가 약간 남자다운 노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 락밴드의 비주얼을 보면은 여성스러운 게 많지. 그냥 따지고 보면 요소가 여성스러운 게 많잖아요. 머리가 일단 긴다든가. 그리고 80년대 보면 그 긴 머리에 파마까지 해가지고 우리 그 알고 있는 그 미스코리아 사자머리 같은 것도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 장르를 헤어메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새끼들 음악들 안 하고 머리에다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롱조롱 헤어메탈이라고 불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돌성으로 인기가 많았었던 시기이고. 아 그럼 그때 그런 스타일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럼요. 원래부터 락커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아니야. 뭐 락커는 이래야 된다. 뭐 누가 정해놓은 건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밴드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의 지갑을 많이 열어야 되다 보니까. 하긴 그렇죠. 응. 머리를 부풀리고 화장도 하고 매니큐어도 칠하고.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포즈도 막 이렇게 하고. 락 음악은 저기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은 음악이잖아. 근데 있잖아 이 이미지의 메이킹을 해야지만 그 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머리를 길러야지만 그 필로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 아이 그럼 제가 뭐 얄팍하게 직장인 밴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나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직밴드 이렇게 보면은 야 내가 여기서 이제 뭐 플레이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삼선 슬리퍼에 막 어디 개 아저씨 같은 거 입고 나오고 머리 떡져가지고 아니면은 최소한으로 꾸민 게 야구 모자. 그리고 뭐 보컬이라는 애는 이제 아 이건 하는데 이게 손에 이게 딱 이렇게 허리에 손 대고 짝다리 짚는 아 그런 그 무대 매너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저는 그래서 가발을 쓰고 우리가 하는 것도 뭐 건세노지스는 이제 그때 시대 음악을 하니까 가발을 쓰신다고요? 가발이 있어요 저기. 그거는 이제 뭐 워커를 신는다든가 마음가짐이지. 어. 아~ 내 옷매무새를 갖춤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마음가짐이지. 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아. 나도 이 내가 동경을 했었던 그 형들처럼 막 하고 막 우리 보컬 난리 나요 막 야 막 지랄해 걔도. 아 그건 락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헤어메탈 밴드들이 꼭 그 무슨 뭐 아이돌식으로 어필하려고 그랬다기보다도 그 음악을 하려면 그렇게 입어야지만 그 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때의 음악, 그때의 이제 의상이나 그런 것들 우리는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의식인 거지, 의식. 의식! 유태인들이 왜 옷 갖춰 입듯이. 저는 제가 이제 좀 세대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멋있다고 생각한 비주얼의 느낌은 뭐 누구예요? 너바나의 이제 커트 코베인 같이 아 이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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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지루기라고 해서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 걔 때부터 걔가 다 망쳐놨어 집에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선 그냥 머리도 이렇게 떡져갖고 머리에 딱 이렇게 넣고 담배 하나 딱 물고서 더 웃긴 거는 커트 코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나 멋있었어 그리고 커트 코베인 잘생겼어 얼굴이 잘생겼잖아 음악도 죽여줬고 패완얼 근데 이제 그거를 따라하는 나머지 밴드들이 너무 병신 같은 거야 나는 진짜로 싫은 거야 그런 얼터 그쪽이 근데 요새는 너무 날로 처먹는단 말이야 에드 시런이라든가 불편해진다 내가 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거야. 내가 지금 외모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에드 시런 그놈은 옷 자체를 그지가 짓고 나온다니까 그 새끼는 놈이라고 할 수 있지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 여는 아니지 그렇지 아,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른 거야. 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악 옛날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딱 꺼내서 띡 찍으면 그냥 에드시런 노래 쓱 깔리잖아. 그 느낌만 좋은 거야 신세대들은. 갬성에만 에드시런이 최적화된 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아 그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음악을 접했었을 때의 어떤 개념은 OST의 개념이야. 나의 생활에 내가 분노하면은 분노에 어울리는 음악이 막 나오던가. 지금은 음악이 OST가 아니라 BGM이야. BGM 그냥 배경음악. BGM이야. 예. 오늘 지금 이제 한강에 날이 좋아가지고 한강에 나갔는데 거기 뭐 어울리는 시리아 그러면 에드 시런이랑 뭔가 딱 나와. 에드 시런이 누군지도 뭐 몰라. 그냥 좀 좋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찾아서 나를 던지는 그 OST 개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근데 같은 말이야. 내가 얘기 끝낼게. 우리 때 음악을 들으려면 LP판이라든가 CD를 들었어야 될 시절이었잖아. 하다못해 카세트 테이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LP는 꺼내야 되고 CD도 뚜껑을 열어서 플레이어에다 넣고 칙칙 눌러서 몇 번 트랙인지 틱틱틱 몇 단계를 거쳐. 그 아티스트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또 음악을 들었는데 존경심을 갖고 들으니까 그 아티스트들도 무슨 공연을 하거나 TV에 나올 때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TV에서 보여줬어. 근데 봐봐 지금은 스마트폰 띡 꺼내갖고 띡 그냥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냥 인스턴트 같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꾸미지도 않아. 결론은 이 새끼가 꾸미지 않아. 그래서 이 새끼가 꾸미지도 않아. 세상이 만만한 없어. 그러니까 리스너들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가수들마저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알고리즘이 얘네들도 굉장히 단순화됐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얘기 받고 내가 조금 더 얹으면은 아까 뭐 LP를 듣고 CD를 듣고 내가 내 행위를 거쳐서 음악을 들어야 되잖아요. 정성을 들여야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걸 사야 되고. 그래서 샀어.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앨범이든 뭐 카세트든 해가지고 내가 내 돈 들어갔어 거기서 이 노래가 되게 좋고 그러면 나 이 사람의 빠가 되는 거야. 그렇지. 충성을 다해. 그렇지. 근데 샀는데 이 테이프랑 이게 족같아. 그러면 안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좋든 싫든 나의 감정이 어느 정도 딱 들어가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리아 듣기 좋은 노래 딱 했는데 아 들으면 이게 애정이 안 가. 애정이 안 가요. 뮤지션에 대한 동경이나 경외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이 그냥 BGM이 돼버린다. 그렇지. 네.
그냥 그런... 생긴 거로 아까 한 90%를 말씀해서 그런 감성만 전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 와 저렇게 생겼네 그러면서 애정이 있고 그런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시선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인스턴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끊고 너무 열을 올렸네. 네. 끊고.